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이지연입니다. 이번 영상은 체결기준 국내 주식잔고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주식잔고 기본화면입니다. 주식잔고에 들어가면 평가손익 하단 내에 잔고금액들이 조회되는데요. 그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수금은 조회하는 시점에 현재 현금을 의미합니다. 주식은 당일 결제가 아니고 영업일 기준 T+2일 결제이기 때문에 현금 잔고를 볼 때 예수금, D+1, D+2, 예수금 3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일 주식 매매가 있었다면 D+1일 예수금에 반영될 것이고 금일 매매가 있으면 D+2일 예수금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D+1일 예수금은 현재 예수금에서 마이너스 전일 매수한 금액 플러스 전일 매도 금액 마이너스 전일 매매로 발생한 재비용으로 계산합니다. D+1일 예수금은 D+1일 예수금에서 마이너스 금일 매수한 금액 플러스 금일 매도한 금액 마이너스 금일 재비용으로 계산합니다. 평가 금액은 보유 주식을 현재가로 평가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총 평가 금액은 D+2일 예수금 현금과 주식 평가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매입 금액은 현재 보유한 주식의 매입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고 추정 자산은 총 평가 금액에서 대출금을 제한 금액입니다. 대출이 없으면 총 평가 금액과 동일합니다. 주식잔고 화면에서 중간에 유의사항 버튼을 누르시면 평가 손익을 비롯한 잔고 상세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4번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 주식 거래 계좌 중에서 통합증거금 사용 계좌는 자동 환전될 금액이 예수금에 미리 반영되지 않습니다. 통합증거금 자동 환전은 자동 환전 처리 시점에 환율로 환전되므로 적용 환율을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통합증거금 사용 계좌에서 거래하는 종목이 많고 매매가 빈번하다면 남은 현금 잔고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통합증거금을 사용하지 않고 원화로 국내 주식, 외화로 해외 주식 각각 거래하시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게 잔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잔고 화면에서 예수금을 누르면 출금 가능 금액, 주문 가능 금액, 예수금, D+1 예수금, D+2 예수금, 남은 현금 잔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금 화면에서 미수 신용 대출을 선택하면 현금 미수금이나 대출 사용 금액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잔고 화면 상단 오른쪽에 해외 주식잔고 버튼을 누르면 해외 주식잔고 화면으로 화면이 바뀝니다. 잔고 화면에서 조회되는 항목들은 국내 주식잔고와 비슷하고 다만 외화를 원화로 표시할 때 환율은 당일 최초 고시 환율로 계산합니다. 마찬가지로 계좌번호에 예수금을 누르면 외화 예수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화 예수금, 외화를 원화로 평가한 금액, 외화 기준 금액 모두 조회 가능합니다. 잔고 화면에서 계좌번호 밑에 보시면 매매 손익 탭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매매에서 손실과 이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오늘만 선택해서 조회하면 당일 매매 손익을 조회할 수 있고 오늘 버튼을 눌러서 기간을 설정하거나 매매 내역 오른쪽에 돋보기 모양을 눌러서 특정 종목의 손익만 조회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작년 2021년 4분기 페이 종목의 손익을 검색한 결과입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동안에 매수한 금액과 매도한 금액, 매매 비용을 계산해서 실현 손익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결 내역 화면입니다. 오늘을 눌러서 기간 설정, 돋보기 모양 종목 검색을 선택해서 특정 종목만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체결 내역은 전체, 체결 내역, 미체결 내역 설정하여 별도로 조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익 추이 화면입니다. 일별, 월별, 그리고 기간을 설정해서 손익 추이를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손익 추이 현황은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합한 금액으로 체결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기타 수익률 계산 방식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유의사항을 눌러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내 주식 잔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